안녕하세요. 그 북측에서 아직 대표단 명단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마 무슨 거 사무적으로 바쁘니까 그럴 거예요. 그러고 저는 별일 없으리라고 보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납니다. 북측회담에 나서시는 소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 지난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선포한 양 정상들의 그 말하자면 화해, 평화 공존 이런 것을 핵으로 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거기서 합의된 대로 이제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또는 인도주의의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그 일환으로 지금 제가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북측과 인도주의의 재반 문제, 특히 이번에 이제 이산가족의 이 5만 7천 명의 한을 푸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예. 이산가족 상봉 문제 말고도 또 논의하실 의제가 있으신가요? 결국은 이제 인도주의 원칙에 의한 협업 사업이니까 저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요. 그러고 이제 잘 하겠습니다. 혹시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얘기도 우리 측에서 먼저 제시할? 그런 생각은 아직 없어요. 지금 현재 이제 이 모든 그 협상이라는 게 총론이 우선이 되고 강론이 후에 따라와야 되니까 강론이 총론을 해방시키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라 제 생각은 그걸 할 생각은 없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대표단 내부 확인하고